오늘 저 어떤 사연을 갖고 나오셨어요? 한번 이야기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예. 사실 돈 때문에 부모님 사이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거든요. 입맘 열면 이 언니에게 하신 게 네. 10년째라서 그래요? 네. 맨날 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와? 알았어요. 그만하라고. 돈의 맛에 부모님의 이혼을 막아달라며 사연을 신청한 24살의 의뢰인. 부부 사이에 이제 이혼 얘기가 오는 경우에는 네.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좀 쌓여왔던 역사적인 사건이나 계기들이 누적된 부분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더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솔이랑의 어머니 아버님이 실제로 얼마나 좀 어려운 난관 속에 있는지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예. 365일 술을 달고 사는 알코올인 남편. 집안일은 뒷전, 밖으로만 나돌며 남편과 냉전인 아내.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 돈의 맛 관찰 카메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익숙한 솜씨로 밥상을 차리는 한솔. 딸이 상을 차린 동안에도 집안일에는 영 관심이 없는지 요지부동인 엄마. 냉장고 안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시나 했더니 술이었군요. 저희 아버지는 거의 365일 매일 술을 드시니까 상차를 들면 거의 집에서도 반병에서 한 병을 또 드시고 반주를 들이키시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술 먹고 왔으면 집에는 술도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맨날 알아 맨날. 술을 달고 사는 아빠가 못마땅한 엄마. 이내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좀 응? 자제히 마시고 오케이? 내일까지 마셨다. 내일 모르고 또 딱 시작할게. 안 돼, 오늘부터. 내일까지만 먹고 이렇게 딱 빼주고. 내일 모리라고 하면 그게 맨날 내일 모리였었거든. 아, 농담 아니야, 진짜. 내일... 농담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번 먹지 말아보라니까? 아니, 오늘만 먹고 내일 그냥. 오늘 먹지 말아봐. 엄마의 잔소리가 거슬렀는지 급기야 수저를 내려놓고 화를 내는 아빠. 부탁한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길래 한번 자기 의지인지 한번 불려 그래. 아, 한번 줄게. 국민 여러분들이 나름이 주셔야지. 만약에 내가 당신하고 이혼한다 해도 자신 없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 듣고 와가지고 그렇게 진짜. 일부러 막 살키신다 그래야 되나? 처음부터 먼저 얘기 꺼내신 건 어머니 쪽이셨고. 왜 자꾸 불안을 일으키냐고. 불안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녀분이... 아, 치워! 아, 치워! 이혼까지 들먹이며 큰 소리로 싸우는 이 부부. 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요?